상추들 사나이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DC 피규어 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 안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았던 게, 아니 이전에 이제 뭐 DC 피규어들을 쭉 했어요. 물론 마블보다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하고 꿋꿋이 합니다. 왜? 나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했던 그 데드샷이 역대 최하 조회수가 나왔어요. 네, 3만 뷰가 안 나왔거든요. 아니 하물며 제가 저기 어디 그냥 1분 한 30초짜리 춤을 춰도 3만 뷰가 넘는데 아 이거 뭐 굉장히 뭐 적지 않아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데드샷 윌 스미스 형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할 거야. DC 피규어 할 거야. 그래서 준비한 피규어 여러분들 오늘 거는 아마 많이 좋아질 겁니다.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조커입니다. 짜잔, 우리 조커 퍼플 조커랑 짜잔 조커 배트맨 임포스터 버전 되겠습니다. 와, 물론 히스레저의 조커 굉장히 뭐 레전드 캐릭터지만 자레드레토의 조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했고 호평이 있습니다. 호평이 많았어요. 물론 영화에 대한 호평은 네 뭐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지만 아무튼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 굉장히 뭐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조커인데, 조커가 그래서 이 버전도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보라색의 퍼플 조커가 있고요. 턱시도 조커, 그리고 죄수 버전 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더 특이한 배트맨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조커의 배트맨 합성해서 조트맨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퍼플 조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뭐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그 화려한 색감을 박스에서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하하하하하라고 예, 써놨네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딱 요런 문양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데드샷 형님 5만 불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데드샷. 아무튼 우리 데드샷 형님과 우리 할리퀸의 그런 박스와 뭐 이렇게 디자인이 동일하다. 대신에 색깔은 많이 달라요. 데드샷은 빨간색, 할리퀸은 핑크색과 약간의 파란색, 조커는 보라색입니다. 열면 또 뚜껑이 이렇게 열리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맞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오우, 완전 형광 녹색이에요. 아, 눈 아파요. 네.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열면은, 어머, 위통을 다 까고 있는 우리 조커 형님이. 자, 와우, 우와, 하하 트렁크를 입은 조커입니다. 와, 뒤에는 별 모양의 트렁크, 그리고 배트맨 레깅스를 입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워커를 신었고, 아주 화려한 문신들을 하고 있는 조커입니다. 우와, 활짝, 어, 이, 뭐, 이렇게, 뭐 일을 뭐 많이 했어요. 아우, 이제 뭐, 단 걸 많이 드셨나? 아, 뒤에 문신, 용문신. 약간 우리 형님들처럼 문신을 해줬고, 뭐 팔 쪽에도, 이런 식으로. 요거, 아, 요런 하하의, 요런 문신. 마우스 웃는 스마일 문신. 그쵸, 요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쵸? 여기에 그 조커 특유의 네, 그 문신까지. 와, 타투. 하트도 굉장히 화려하고, 요 아래쪽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웃는 요런 거 배꼽 밑에 요렇게 뽀끄 요렇게 돼 있고 조커라고 써 있습니다. 와, 뭐 살짝 왜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뭐 옷을 안 입었으니까 그렇죠. 헤드도 와, 와 진짜 그쵸? 진짜 신놈처럼 아 이렇게 칭 웃고 있어요. 자, 이 친구도 뭐 반장하던 거니 뭐 예 뭐 에이도 거기 자 이런 식으로 다 되고요. 트렁크를 좀 입어서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오! 이렇게 하니까 바지가 내려가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후! 오리오케! 뭐 이런 것들 오! 막다루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뭐 관절 가도 뭐 기가 막힙니다. 예. 아주 멋져. 나 뭐 관절 가도 몸이 짱이야! 하고 있습니다. 오, 요거 얘도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또 헐렁헐렁해지니까
조심조심 내려주고요. 얘는 이제 일체형 관절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관절이 조금 뭐 드러나 보이고, 허리는 네, 뭐 전혀 움직이진 않고요. 네, 허리는 완전 통입니다. 허리는. 자, 무즈 보여드릴까요? 와, 요거 조커의 특유의 집행이. 아, 요거 너무 예쁩니다. 데드샷 총도 너무 예뻤지만, 와, 조커 총도 굉장히 예쁘네요. 요런 식으로. 당연히 뭐 이거 이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탄차 빠지죠? 어? 안 빠진다고? 어, 빠지지. 그래. 아, 의심했다. 잠깐 내가 너 의심했다. 미안하다. 한창 빠지고, 여기에 이렇게. 말도 이렇게. 총알까지 안 빠지지만. 아, 이렇게 뻑뻑한 보라색 총 들어있고요. 와, 조커의 시계. 아, 시계도 들었고. 야, 얘 장식도 되게 많구나. 팔찌. 팔찌가 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또 금팔찌 되어 있고. 목걸이가 하나. 둘, 오, 굵은 것까지 세 개! 야, 이거 뭐 금붙이 장사하시나? 스탠드,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또 네모난 사각 스탠드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또 세워놓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한번 뭐 다 목걸이랑 다 채워보죠 뭐. 네, 한번 채워볼게요.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손도 보시면은 여기 한 쌍, 그리고 이쪽은 다시 장갑을 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는 손. 그래서 뭔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주먹, 하나는 이렇게 총인가 봐요. 그렇죠? 총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네 쌍. 그리고 끝이 아니고요. 하나가 더 들었어요. 어, 얘는 뭐 거의 비슷한데. 네, 요거 어? 얘랑 뭐가 다르지? 아, 조금 다르네요. 예. 요렇게 잡을 수 있는 거, 요거는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얘는 총을 잡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요렇게 하나 더 스페셜까지 해서, 아홉 개가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요거, 코트, 요거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손을 한번 또 빼고요. 요거 입어야 또 예술이지. 조심조심. 오케이. 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와, 이 코트 하나만 입혔을 뿐인데, 와, 카리스마가 막 장난이 아니게 됐습니다. 와, 실물 너무 예쁜데요. 와, 역시 조커. 무기가 근데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조커가. 얘는 총 하나, 그리고 뭐 루즈도 집행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팡이를 요걸로 잡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너는 조회수 안 나와도 돼. 뭐 조회수가 뭐가 중요하니. 그래, 데드샷만 넘어라. 아, 퍼블 조커. 멋있습니다. 보십니까? 할리퀸에게 푸딩이라고 불리우는 남자. 배트맨에게 또 아주 강력한 라이벌. 조커 되겠습니다. 아, 좀 아쉬운 건 이 친구가 이제 또 조커가 또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잘해드려. 또 너무 잘했는데 조금 네, 하여튼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퍼플 조커의 한 가지 단점은 안에는 그냥 이제 맨마와 맨몸에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이염이 조금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옷을 입을 때는 안에 이너를 하나 더 입히고 피규어를 조금 하시면 더 낫고,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벗겨서 네, 뭐 그냥 맨몸으로 조금 카리스마가 없긴 한데 뭐 그거 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그쵸? 웃을 때 여기다가 했던 그걸로 하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죽 코트라서 조금 코트를 하나 벗기고 한쪽만 벗긴 상태에서 되나? 이렇게 이 포즈가 예술이잖아요. 그쵸? 조커 하면 하잖아요, 그죠? 입 가리고. 오, 요거까지. 이런 식으로. 오, 이거 한쪽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 멋있는데?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둬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릴 피규어 바로 조커. 배트맨 임포스터 버전 드리겠습니다. 짜잔! 요거는 약간 특별판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영화에 아마 제 기억으로 못 봤어요. 이게 편집이 됐는지 어땠는지 못 봤지만. 요거를 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부터 뭐 보여드리면 조금 막 난해합니다. 뭐가 막. 잔뜩 들어있는데, 사실 재질은 조금, 네, 이렇게 좀 꺼끌꺼끌한 재질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자,
자, 여기도 Suicide Squad라고. 영화에서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거는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안에는 뭐 더 난잡합니다. 안에 낙서가 뭐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배트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조커, 조커와 배트맨 합쳐서 조트맨이라는 거지요. 자, 안에 보시면은 와, 뭔가 무시무시한 녀석이 들었는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과연 어떤 녀석이 나올 것인가? 뭐야? 어머. 이야,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얘 뭐야? 뭐 망토가 나옵니다. 망토까지 나오고요. 와, 여러분, 조트맨입니다. 와, 조금 무섭네요.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얼굴 여기는 그쵸? 조커랑 지금 똑같이 생겼고, 여기 아래를 쭉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로.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뭐지? 여기 지금 그 조커, 아, 이거 배트맨을 똑같은 수트에 막 이런 거를 막 그려놓은 그런 느낌이요. 발도 보시면은 여기 발에도 지금 웃음 표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런 해골 표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약간 배트맨을 농락하기 위해 만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안무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뒤에 보시면 뒤에도 이런 식으로 올인이라고 써 있고, 여기도 낙서가 되어 있고, 여기 뭐, 아, 이거 표현, 이거 망토 표현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진짜 다 찢어진 듯한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조커 그 헤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똑같이 문신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머리 이마에. 와,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실제로 조커는 좀 왜소하잖아요. 근데 그 벤 애플렉의 배트맨은 굉장히 등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안에 뭔가 스펀지를 넣은 듯한 뭐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배드슈 배트맨의 그냥 색깔만 이렇게 입혀놓고, 여기 얼굴만 좀 바꿔 끼고 조커 배트맨이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즈 설명을 좀 드리면, 루즈는 손 이렇게 총으로 잡을 수 있는 손. 아, 저 요것도 지금 녹색이에요. 장갑이 굉장히 특이하죠? 또 손을 펼친 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하나 해서 총 7개의 손이 들어가 있고요. 총! 와, 이거 총 너무 예쁜데, 아,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배트맨의 저희가 루즈 많이 보여드렸던 그거에 이제 색깔만 입힌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배트랑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것도 이제 페인팅만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은색에 약간 웨더링이 들어간 배트랑이었는데, 요거는 금색에 약간 빨간색 페인팅이 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얘가 되어 있는데, 아, That's Only Child. 요거는 여기에 꽂는 느낌이네요. 요렇게 나오는. 와, 요거 귀엽네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친구 관절 보여드릴까요? 관절도 제가 봤을 때는 배드슈 버전의 배트맨과 관절 가동 범위는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허리 가동률도 거의 없네요. 거의 없고 뒤로도 안 되고, 오! 헤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오! 고개도 많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다리도, 오! 수어사이드 스쿼드 배트맨보다 더 많이 찢어진다. 여기가 좀 타이트했는데 이거 좀 덜 타이트하네요, 그쵸? 오! 배드슈 그 배트맨도 재질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이 움직였을 것 같긴 해요. 저 지금 요거, 오!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네. 진짜 다른가? 다르게 만들었나? 그리고 얘도 이게 빠지거든요. 이 헤드가 이렇게 해서 헤드를 뺄 수 있고, 요런 부분들도 다 빠져서 파츠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갈아 끼는 파츠가 없어요. 네. 배드슈나 수어사이드 버전의 그 벤 애플렉 배트맨과 요 이제 이 파츠를 뭐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눈도 사실은 이제 바꿔 끼울 수가 있겠죠. 네. 호환이 될 수 있다 뿐이지 뭐 루즈가 뭐 더 들어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자, 루즈만 한번 또 바꿔 끼워 볼까요? 살짝 루즈가 조금 손이 조금 헐렁헐렁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새 건데, 완전 새 건데. 네. 자,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네요. 어? 이 친구도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스마일 있어요, 스마일. 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조커처럼, 조커의 시그니처처럼. 와, 얼추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쵸? 조금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 되겠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어, 얘도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요. 소매는 좀 징그러웠는데. 자, 그리고 요거를 또 한 번씩 다 안 보여드렸네요. 수어사이드 버전 하면은 뒤에 뒷판이 있잖아요. 그 뒷판도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와, 요 조커 뒷판 너무 예쁘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조커 뒷판. 우와, 너무 예쁘고요. 조트맨도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우와, 너무 오, 너무 예뻐요. 요 판 한번 판만도 따로 보여드릴까요? 아, 이렇게 되면 그냥 어디 저 그래피티 쫙 해놓은 약간은 그런 할렘과 뒷골목도 좀 생각이 나고, 와, 이런 식으로 기대 이상의 조커 두 버전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가격대는 저는 뭐 두 개 다 미개봉인데 샵에서 구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액션 피규어 카페 장터 뭐 이런 데서 각각 구했습니다. 가격대는 두 개 다 20만원, 미개봉이지만 20만원에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가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미개봉을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피규어들입니다. 그만큼 뭐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도 가성비 훌륭하고, 역시 수어사이드 스쿼드나 우리 배데슈 이쪽 버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피규어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조커 자레드 레토 버전 두 개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